경기. 격투기라 하면 두 사람이 맞서 서로는 격렬한 싸움의 기록을 한다. 온 치료심을 따르는 사람 펀치. 펀치를 맞을 때는 지켜보는 사람까지 얼얼할 정도. 이렇게 펀치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어왔다. 그런데 한장의 격투기 입장권. 덩치가 무시무시한 이 남자의 상대가 여자? 그것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소곳한 모습. 그 이름하야 신장동수의 가바와 최신동의 샤론스톤? 과연 불가바와 샤론스톤의 격투기 성비결이 있다? 없다? 자, 송은희씨와 양희은씨,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불가마와 샤론스톤의 격투기 성대결이 있다? 없다? 성대결? 예예, 남성과 여성이죠. 어... 자, 불가마와 샤론스톤의 격투기 성대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는, 아,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강다버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만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그 청첩자! 이거 청첩자. 우리 씨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청첩자. 청첩자. 오, 그래요. 청첩장을 누가 저런 식으로 인쇄하니? 아니, 안 돼. 그래요. 네. 이런 게 여러 가지. 이게 벌써 딱딱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 난 12시. 그렇죠. 주로 낮에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점심 식사 무료되고 두 분의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격투기 선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승부의 이 쇄골 부분에 네. 팔뚝으로 내려오는 거 어깨선이 제법 크다. 아니, 이게 실제, 선수까지 실제 신분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선천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남녀가 확실히 구분되는 스포츠 세계. 하지만 올림픽에서도 성대결이 허용되는 종목이 있다는데, 바로 승마. 아, 승마. 또한 천재골퍼 비쇼리는 끈질기게 남자 대회를 노크하고 있으니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빅 이벤트 성대결. 그런데 격투기에도 성대결이 있다? 무시무시한 거구 불가마, 여성적인 매력에 물씬 샤드폰. 이 두 사람이 격투기 시합을? 과연 불가마와 샤로스톤의 격투기 성대결 정말 있을까? 그래서 여자 프로레슬링 선수들의 다른 모습을 많이 봤다. 그렇게 남녀간의 성대결도 포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추적의 시작을 가득한 결과 성대결 경험이 있는 여성 프로레슬러를 찾는데 성공!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문제 사진 속 샤론스톤이 아닐까? 샤론스톤 못쓰려는 유일한 남자 한가? 그런데 선생님 누구세요? 여러분 통화했습니다. 그게 어디 계신가요? 네, 바로 접니다. 한국의 최초로 여자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프로레슬러 옥정자였다. 여자 프로레슬링을 개척한 장본인이란다. 실제로 성대결을 한 적도 있다는데, 저 혹시 이런 시합은 본 적 없으신가요? 전혀. 나는 이 장면은 전혀 모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처음 봐요. 예. 네. 굳이 뭐 시집갈 때는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서 뭐 가운 역할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남자 선수는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 같아요. 김남은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대회는 몰라도 남자 선수는 찾았다. 귀엽게 생겼어. 여자 선수 남자가 훈련 중이라는 체육관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아, 이분이요. 예, 예, 김남은 선수. 예, 예, 계셔요 여기. 저쪽에도 운동하고 계신데. 예, 한번 봐보세요. 어디 누구 말씀이에요? 헷갈려가지고 지금 두드려 맞고 계신 분이. 아니, 사대 없이 맞고 있는 이 사람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사진! 아, 이게, 아, 2004년 11월이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경기했어요, 저. 어? 떨어졌어요. 아이, 이현! 불가능한 자랑스러운 역지성 대결이 함께 다시 제 사진 한 장. 단체 사진에서 유독 예뻐 보이는 자리가 있다. 얼굴이 큰 사람 옆에 선다. 가운데. 저는 딸이요. 과연 단체 사진에도 어떤 자리가 있을까? 역지성 대결이 아니, 그렇다면 연습했던 이 여인은? 안녕하세요. 제가 홍신동 샤론스입니다. 샤론스도 있다! 이 샤론스를 보세요. 이 연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친구지만. 겉보기에는 뭐 레슬링 선수로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일반인입니다. 회사원이고요. 아니, 선수가 아니라고요? 아, 그럼 이 사진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이거 저희 결혼할 때 청첩장이에요. 아, 청첩장! 격투기 티켓을 그대로 본따 만든 청첩장이었다는데 일생일 때 가장 돋보이고 싶은 날 결혼식! 특별한 결혼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화를 패러디한 청첩장에 온 가족이 등장한 청첩장까지 문제의 사진도 청첩장 개성시대에 부응하여 만든 일세 청첩장이었다. 결혼 당시 청첩장을 본 사람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는데 이게 정말 경기 티켓인 줄 알고 하고 예, 아무시는 분들 느꼈어. 저는 무슨 경기한데 표본했는데 나 바빠서 못 갔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게 아닌데요? 아, 알았다. 하여튼 나중에 또 갈게. 저는 말렸어요. 네. 어, 네. 남사스러워서. 청첩장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독특한 점이 많았단다. 어머. 우와. 마스크가. 마스크 격투기 선수들 총 출동. 하객들 잔뜩 긴장하고 보통 양가 어머니들을 밝히는 사촌 아버지들이 그렇게도 남자가 받았다나. 아, 원래 결혼식 때에는 그 신랑 입장할 때 남친들 한번 하면서 걔네들 다 해치우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연습도 했었거든요. 친정 엄마 아버지께서 굉장히 놀래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신경들이 부모에 준다고 그래서 못했죠. 부모님 실제로 그 레슬링 거 하게 하신다고? 감회하죠. 안 돼. 불가마와 샤론스의 대결 판판. 아, 두 사람만의 특별한 청첩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청첩장이 있다.